네, 잘 먹겠습니다, 잘 여러분. 먹겠습니다. 여러분, 잘 먹을게요. 닭갈비 철판 볶음밥이에요. 와. 맛있죠? 여긴 뭐 맛있죠? 뭐 육관이 휴가 언제예요? 휴가 펴서 오신다는데? 특별한 사람님? 저는 월 말은 말로 알고 있어요. 2월 말. 아, 민폐 아니에요. 언제든 와주시면 뭐 저희야 감사했죠. 맞아요. 감사한 분들께 드린 건데. 토요일 날은 일찍 오셔야 될걸요? 휴가 9일. 이뻐져서 나타날게요. 물론 보여드릴 수 없는 곳이지만. 왜 보여줬었어? 갑이는 첫날 만날 까는데. 갑이는 엊그제 방송도 깠잖아요. 무슨 옷을 입고 나왔는데 이거 다 비쳐요. 포인트까지? 저 곱다리까지. 아유, 이렇게 정성으로 까지만 않았으면 안깐 거죠, 뭐. 그럴 수 있죠, 뭐.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. 말하자면 실패했어요. 응. 화장품 회사였는데. 고수 안 들어가면 화장품 맛은 안날 텐데. 강일현님, 그래도 돼요. 언제든 오세요. 특별한 사람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경기 북부가 어디예요? 경기 북부면은 막 의정부 이쪽 아닌가? 아닌가? 의정부에 옛날에 스테이크, 철판 스테이크 먹으러 많이 갔는데. 난 의정부는 항상 지나치는 그, 곳이라서. 의정부에 철판 스테이크 맛있는 데 많잖아, 그죠? 철판 스테이크? 함박스테이크처럼 나오는 거예요, 그게? 스테이크를 막 구하고 다다다 잘라갖고 야채랑 아, 해갖고 했어요. 찹스테이크처럼. 맛있었어요. 의정부에서 뭘 먹어본 적이 없는 거야. 근데요, 그 오징만가 생각나네요. 옛날에 제가 일산에 있을 때 거기 갔었거든요. 근데 얼마 전에 아기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.
나를 20년 전에 일산에서 봤다고. 그래요. 그 친분이 있어서 나랑 꼭 연락을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. 그럼 일산은 누구지라고. 난 옛날에 그 오빠인 줄 알고. 그러니까 아니야. 그냥 뭔 사람인지 그랬어요. 전화 왔나 봐. 왜? 전화를 내 통화를 하는데 꼭 통화를 해야 될 일이래요. 그래서 그 아저씨가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후회 안 하실 일이라면서 그래요. 그래요. 그 준하님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그러는지는 않는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면, 어 그러면은 정말 괜찮은 물건이 있는데 같이 윈윈 하고 싶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언니 그런 거는 결론만 말씀해 주시면은 참 좋을 텐데. 그냥 혼자 윈하시면 되지. 인기 많아서 다리야 이렇게. 왜 떠냐요? 아니 우리 그럼 특별한 사람님이 오시는 날은 특별한 사람님이 원하는 공연을 해줘야 되겠다. 뭐 보고 싶어요? 뭐 보고 싶어요? 남자는 제우 이제 한동안 안 보이던 오랜만에 나타나셨네. 저분도 당첨되지 않으셨나? 아, 아쉽군요. 나가리! 이것도 뭐예요? 이거 되셨잖아요. 나가리. 아. 오, 깜짝 놀래라. 내가 죽은 줄 알았지, 쇼. 준오빠 진짜 사람 잘 놀린다 진짜. 누구야? 준오빠. 구쇼는 다 오다 말았죠? 어려워요 구쇼가. 지금 생각해보면 한번 했는데 창피해서 나오질 못했죠. 그냥 죽고 싶더라고요. 그 상태에서 그냥 죽어 있었으면 더 저 괜찮겠다. 쇼가 안 일어나고 다른 사람이 나오면. 어, 대복이야님 감사합니다. 신기해요. 재훈은 어디 갔다 왔어요? 재훈야, 혹시 너 아이들 새로 만든 거야?
아닌가? 먹고 살아야 한다. 뭔가 얌전한 재우 씨 저분이랑 그 추자모트? 같은 사람 같죠? 어 같은 사람 같아 뭔가 장산에 빠진 분이잖아? 아 이게 그 사람은 모르겠고 뭔가 언니랑 농담하고 노는 거 보면은 보통 내기들 아니야. 아 렌즈요? 저는 퇴근하는 그 차 안에서 렌즈랑 속눈썹 무조건 떼버려요. 일회용이에요? 네. 왜 일회용이에요? 일회용 편해요. 예. 실리콘 렌즈 중에 산소 투과율 높은 거 쓰면 정말 편해요. 나도 일회용 쓰다 바꾼 거거든요. 일회용은 마르고 꺼꺼꺼꺼 하잖아요. 아침 되면 그런 게 없어. 산소 투과율 높은 걸로 달라고 줘요. 큰 사이즈가 없던데. 난 이게 딱 큰 사이즈, 이게 딱 편한데, 그 사이즈. 있어요. 큰 사이즈도. 지구본님. 그만둔다고 잡히는 거는 지구부님도 뭔가 여운이 남으니까 잡히는 거지. 진짜 그만둘 것 같으면은 잡아도 안 잡히겠지. 그래. 그건 맞아요. 응, 귀도 안 돌아보고 가볼게. 맞아. 우리 가게도 똑같아. 내 그만둘 마음 없는 애들이 언니 저 삐삐 할래요 이렇게 핑계대고. 진짜 그만둘 것 같으면 그만둘게요 그러고 그날 이제 딱 그만두든가 날짜를 딱 얘기해야지. 근데 언니 저 삐삐 할래요? 왜 그만둬요? 병원 일이 좀 힘들긴 하시겠죠. 어쨌든 또 병원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래요. 인정받고 있는 데서 있는 게 나은 것 같아. 힘들어. 어차피 어딜 가나 똑같을 텐데. 아니 그냥 이제 우리 조카가 병원 생활을 해요. 지금 10년째 하고 있어요. 아 10년째 몇 7, 8년째야. 그러니까 다 어렵겠죠. 원래는 인수인계하고 대사하죠.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죠. 보통 술을 먹으니까 우발적인 것 술김에 너무 어, 그래요. 여기 그만두면서 인수인계 해준 사람은 두 명밖에 없어요. 한 명은 누군지 알아요? 주아랑 가연이. 가연이가 나갔다 막 이거저거 알려주고 갔는데. 맞아요. 이면정님 나 채팅 잘못 보고 뚱뚱이만 읽어가지고 욕칠 뻔했잖아. 뚱뚱이 눈에 뚱뚱이만 보이는 거 같네요. 맛있게 드세요. 그래 저런 거 안 돼. 직장 내 그런 거 맞죠? 어 간호사 얼마 전 난리 났었잖아요. 왜들 그러고 사는 거야? 모르게 처먹었어. 먹어.
왜냐면 하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. 그죠? 네. 이거 먹어요. 하는 사람은 모를 거야. 근데 당하는 사람은 알죠. 재우 씨, 실제로 보면 막 뚱땡이야. 화면을 봤고요. 실제로 보면 막 뚱땡이지 이러지 않을 것 같대잖아요, 재우 씨. 화면이 훨씬 뚱뚱해 보여요. 난 똑같다는 거죠. 실제는 진짜 반쪽이에요. 근데 거의 언니랑 나오고 아 이렇게 말랐어. 우리가 내가 하면 실제로 보면은 이거보다 작아 보이면 언니 더 작은 거잖아. 언니 진짜 조그매 여러분. 실제로 보면 라이 언니도 극대사지 다 말랐잖아. 저키 73이야. 커 보여. 다 크게 봐. 80 보여. 려운 언니랑 비슷해 보이죠. 키 보면. 우리가 키 큰 사람들이 여원 언니, 유빈이. 유빈이가 더 크죠? 1, 2cm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이 가비 언니랑이 언니. 그리고 우리 쪼꼬미 군다 이런 거 많아. 맞죠? 한 74, 5 정도가 와야지 딱인데. 내가 본 젠더 중에 키 제일 큰 사람 있어요. 마을 버스 타면 여러분 그거 버스 환기통 알아요? 네모내가지고 위에 이렇게 살짝 뚫리는 거 거기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. 거짓말 아니야? 진짜로 그 정도로 큰 애가 있어. 이거? 옷에 핸드폰 들고 도망가네. 아닌 것 같아. 거기 머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애가 있어. 거짓말 아니야. 진짜야. 거짓말 같아. 아, 힐을 신지 언니. 힐을 신고 마을버스를 탔는데 그렇게 되는 거지. 진짜로 아니 근데 키가 뭔 상관이야 솔직히 젠더로 사는 거가. 이야 왜 안 드세요? 내 밥 누가 다 먹었어요? 내가 다 먹었죠. 아 물방울똥님 저 검버스 다 폈죠 얼굴에. 어떡해요. 나이 48에 검버스 다 피고 그냥 뭐야. 똑같잖아 얼굴. 써니가 우리 가게에서 제일 작나? 제일 작죠? 나나보다 작은 것 같아, 써니가. 응. 아, 저 새끼 저걸로 군대도 갔다 오고 할 건 다 했네, 그래.
저 얼굴에 뭐 했어요? 지베룩 했어요. 지베룩. 미라젯 주베룩 알죠? 그건 뭐예요? 어머! 모공. 여드름 피부에 진짜 탁월해요. 바른 분은 맞다. 투젠? 투젠. 가까이 보여줄까요? 제베룩 있잖아. 처음 들어. 서울에는 나온 지 1년 됐다는데 여기 부산에 들어온 지는 얼마 전에 들어왔고 내가 어제 갔어요. 그리고 뭐가 제일 고민했어요? 얼굴을. 저요. 저 일단 요즘에 너무 관리를 못해서 너무 푸석푸석하고 뭐 그랬더니 추다님 정말 좋은 레이저가 들어왔는데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그분 추천을 주신 건데 다 하고 검색해 보니까 좋은 거더라고요. 미드젯 주베룩. 맞아. 우리 윤유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맞아. 주베룩. 너무 힘들어. 나도 어제 먹고 잤거든. 뭐 먹고 잤어요? 어제 내일하고 몇 시에 들어와서 이거 오래 걸렸겠다 이거. 2시간, 10시 반에 부산 도착해서 이거 끝나니까 12시 반? 그래서 언니한테 그랬다. 손톱 하면서 언니 끝나기 한 30분 전에 얘기해줘요. 왜요? 그래서 밥 시켜놓고 밥 먹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. 5시까지 뜬 눈으로 있다가 5시에 겨우 잠들어갖고 한 3시간 자고 나왔죠. 나도 그랬는데, 왜냐면 나도 5시에 오늘 우리 3주차 밖에서 영상이 처음 올라가는 영상이라서 근데 언니가 이렇게 막 기분 좋은 거 보면 잘 나온 거 같네. 영상 편집 얘기 많이 안 하는 거 아닌가 봐요. 못 봤어요? 제대로 못 봤어요 아직. 쇼츠도 잘 나왔고 그리고 일단 그 못 봤어요? 10만 원 감사합니다 고객님. 이거 얘기한다. 어 이런 것 같아. 좀 불러줄 때 달라온 것 같은데. 저희가 이제 밥 먹는 건 상이 조건한 것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오예 교양 좀 차려요. 교양? 여우에도 이유 이름이 있잖아. 여자들이 우아하는 그거였어. 아 진짜 그거였어? 여러 가지 안에 우라질 이런 얘기를 하셨어. 나 그런 줄 알았네. 못 봤어요? 못 봤어요. 그거 그건가 보네. 이제 우리 방송한 그날 이제 웃긴 거 조금씩만 잘라갖고 쇼츠로 만들어갖고 그거 하는 기분인가 봐요. 일 잘하신다. 인정. 우리 이번 편집자님. 우리 방송을 다 보시는 거 아니에요. 하나부터 여기까지. 누님 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생일인데 봄자의 생일 축하해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? 누나라고 부르는데 이름이 봄자예요? 봄자야 생일 축하해. 18일 날요? 무슨 요일일까나요? 우리 방송 보는 사람들 18을 좋아하더라니까. 18. 아, 토요일 있어요. 18! 너무 잘 먹었습니다. 먹고 나서 콜라 이렇게 한 모금에 탁 마셔줘야지 이제. 저거 마셔요.
아니요, 콜라 마실래요. 괜찮네요. 담배는 사야 되겠다. 어, 좋아요. 담배 두, 에스테인지 1mm 하나 주세요.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. 신분증이요? 네. 지금 저 신분증 보다는 소리 안 하는? 저 나이 40이에요. 아니, 그래도 너무 어려 보이셔가지고. 신분증부터 좀 보여줘요. 이거 TV예요? 함부로 드리는데. 어머, 자기들아, 커피랑 패시랑 섞이니까 매콜 맛이 난다. 뭐야? 내가 이거 갖고 나가면 담배 갖고 올게.